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리! 우리가 마름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칠원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해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10월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붑니다. 무엇보다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5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은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말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장 마지막 말씀에서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 가운데서 그 광풍으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금 깨우치기 위해서 이 5장에서 놀라운 일들을 다시 행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살짝 그 사이에 이제 12회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치료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던 딸을 살리는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냐면 나는 이러한 존재이다. 나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 믿음이 너무나도 작았고 그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모습을 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믿음이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에서는 악한 귀신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더 나아가 회당장 야이로를 통하여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위치에 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12회 동안 혈루증 알았던 이 여인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고 이 혈루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비천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의 가치가 무의미했던 그 여인을 통하여서 다시금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만이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이 여러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증거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고백해야지만 이제 다음 장, 6장에 가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올바로 된,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5장에서 그러한 일들을, 일련의 기적들을, 사건들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익숙한 신앙 가운데 혹여라도
나의 틀 안에서, 나의 생각의 틀 안에서 혹시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그 틀 안에 가둬놓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시고 예수님은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가치관 안에서 예수님을 제한하고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그 무지한 가운데 빠졌던 제자들과 같이 나의 삶에서, 나의 신앙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순간 그 모습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다시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바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제안하였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능력으로 시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